포장도 작고 금세 더러워지기 일쑤인 육실. 물이 줄줄 새는 수도꼭지. 욕조와 타일 사이에 까맣게 자리 잡은 때와 곰팡이. 조금씩 금이 가더니 이제 완전히 깨져버린 타일까지. 어디 그뿐인가요? 불나간 전등에 손때 묻은 낡은 스위치가 말썽이라고요? 최근 간단한 집수리를 직접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시중에서 각종 집수리 용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제 취향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옷도 받고 벽지도 바르고 취미도 될 수도 있고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조금만 배워두면 집수리가 정말 간단해집니다. 전등 교체부터 콘센트 교환 작업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 대공개. 돈도 아끼고 집도 가꾸는 일석이조의 효과. 오늘 이 시간은 내 손으로 하는 간단한 집수리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집은 내 손으로 고치고 내 손으로 꾸민다 이런 실속형 이런 또 알뜰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가보면요 아까 보셨지만 뭐 집안 그 고치는 데 필요한 도구들 뭐 또는 재료들을 파는 데가 정말 너무너무 넓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하면서 병이 하나 생겼어요. 뭐요? 무엇이든 다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얼마 전에 도배하는 거 배우고선 집에 한쪽 벽면을 제가 도배를 했어요. 잘 돼가지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실리콘을 한번 내가 발라보자. 인터넷을 드셔가지고 그 도구를 다 샀는데요. 막상 포장지 뜯어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냥 쌓아만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장례 씨도 혹시 집에서 한번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아예 못하니까 남편한테 이것 좀 바꿔줘. 저것 좀 바꿔줘.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저희 신랑이 그러죠. 차라리 남편을 바꿔라. 나 피곤하다. 근데 그게 정말.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못하는 건데 못한다고 얘기하기엔 자존심 상해서 안 해주는 건지 그게 구분이 잘 안 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이상은 네. 정말로 네.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아, 왜냐하면 남자들도 잘해주고 싶거든요. 네. 상 멋지게 막 다 고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좀 으쓱하고 싶은데 진짜 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집에서 가끔씩 보면은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가능하면 안 건드려주는 게 좋다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제대로 한번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녹화를 해서 남편분 한번 보여주셔도 좋고 네. 아니면 메모해서 잘 알려주시면은 성의 있는 그 10%의 남성분들은 열심히 이제 도와드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예, 최 선생님 요즘 네. 이렇게 집수리 막 공부해서 또 배워가면서 하는 분들 꽤 많아졌죠? 예, 맞습니다. 요즘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책에 모든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셔서 직접 간단한 집수리나 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직접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예. 근데 그래서... 요즘은 정말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재료값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인건비가 무섭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꼭 해야 될 것과 간단하게 내가 해야 될 걸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 선생님? 그쵸? 네. 그래서, 실은 이제 간단하게 발생이 많이 되긴 하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보면은 주방이나 욕실이나 이런 실리콘 같은 게 곰팡이가 많이 쓸고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것들이 의외로 힘드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변기, 양변기에 네. 밑에 하부에 보시게 되면 백세면이 균열이 가서 깨지는 경우가 냄새가 올라오고 네.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세면대에 펍업이라 그래서 그 열렸다가 물 내리는 그렇죠. 방식 있죠. 그것도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 같은 경우 이제 애들이나 남편들의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구멍이 난 경우, 방충망 구멍 난 경우 이런 것도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은 전문가들 일일이 불러서 다 분업화가 돼 있기 때문에 부르시게 되면 하기 힘드세요. 그래서 직접 주부님들이 나서서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오늘 여기서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집 손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좀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 오늘 한 시간 저희가 우리 집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알아보고 또 잘 고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자, 이렇게 집안 곳곳 우리의 그 수리할 수 있는 수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문제가 심한 곳들을 제가 화면을 한번 모아봤거든요. 아마 보시면은 100% 공감하세요. 보시죠. 본격적으로 부엌 탐방부터 해보겠습니다. 싱크대 주변 발라놓은 실리콘이 오래돼서 누렇게 색이 변색이 됐고요. 또 때가 많이 껴서 아이고 상당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네, 싱크대 주변 실리콘 노후 보면서 지금 나도 오늘 좀 배워봐야지 하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위생상으로도 안 좋고. 네, 욕실 들어가 봅니다. 욕실 수도꼭지 실리콘. 아무래도 물기가 많은 곳이라서 곰팡이가 끼기 참 쉽습니다. 수도꼭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덕지덕지 새카맣게 곰팡이가 욕조 주변과 세면대 주변에 끼잖아요. 저 오늘 이거 실리콘 제대로 바르는 방법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유, 저 타일 깨진 거 보십시오. 집집마다 저런 집 많죠. 저희도 저런데 그렇다고 저거 타일 다 공사해서 완전히 바꿀 수도 없고요. 전체 다 손보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죠. 네, 지금 저희 창문으로 왜 가는지 아세요? 창문 외부에 실리콘 보러 왔습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발코니 창문 쪽 실리콘 다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곰팡이인지 이게 색깔이 좀 굉장히 보기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군데군데 또 벽과 틈이 있어서 실리콘 발라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네. 아유, 저 누구 집인지 좀. 아니, 누구 집인지 그래서 왜 저를 쳐다보시는 거야? 저희 집은 아니고요. 근데 사실 저렇게 된 게 굉장히 낯익긴 해요. 근데 집이 저렇게 되면 고치고 싶다라기보다는 이사를 갔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매번 이사를 갈 수는 없고. 김 선생님, 의외로 그 실리콘 있는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저런 건 쉽게 고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실리콘들은 전문가들한테는 못과 같이 항상 자주 사용하는 자재거든요. 예. 항상 준비해야 되는 자재입니다. 아, 네, 그 화면에서 본 그런 부분들을 이걸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배워볼까요, 네. 선생님? 네. 네. 제가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샀는데요. 네. 한 6, 7천원 되니까 실리콘 통 한 3개 샀고요. 인터넷 뒤져서. 그리고 총까지 샀어요. 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몇 달째 박아두고 있는데 알려주세요. 재료는 지금 실리콘 총, 실리콘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이렇게만 있으면 되나요? 네,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끼워서 쓰는 거예요? 자, 실리콘. 네. 아, 일단 끼우면 안 되고 뭘 잘라야 네. 되는군요. 예. 네. 실리콘 앞에 있는, 네. 실리콘 네. 앞에 있는 요 부분은 네. 여기 안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요. 예. 요 안에 있는 데를 커터칼을 이용해서. 네. 저도요, 이 긴 게 하나 왔고, 이렇게 또 왔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못 썼어요. 아, 자르는 거 봐주세요. 네. 네. 커터칼을 이용해서 앞에서. 예. 일단 앞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예. 칼 쓰실 때 주부들은 손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죠? 예, 실리콘이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네. 요 앞에. 앞에 쓰는 촉이 네, 있거든요. 예, 이 온골 잠깐 좀 치워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는 게 더 깨끗할 것 같아요. 예. 예. 촉이 있는데 네. 대부분 모르시는 부분들이 네. 사용할 부분에 맞춰서 원하는 데에다 짜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넓은 부분에는 넓게 자르시고 좁은 데에는 좁게 자르시고 그렇군요. 예. 지금 사용할 곳은 좁은 곳 같으니까 좀 좁은 데서 자르는데 예. 각도를 한 자른 각도가 있어요. 각도 예. 잘 보세요. 한 30도 정도 잘라주셔야 돼요. 30도로 기울여서 예. 기울여서 아,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네. 네. 지금 단면이 나왔어요. 네. 이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해요. 저 초보자들이 이거 일자로 잘랐을 거예요. 예, 이거 일자로 자르면 실패한대요. 대충 어림짐작해도. 네. 왜 그런 거예요? 아, 요거는 요 네. 이후에 또 한 번 요 가운데를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이 이유 저 다 잠시 후에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구를 이용해서 여기 납작하게 네. 누르셨어요. 쓰는 게 아니고 30도 각도로 네. 잘라서 눌렀어요. 네. 예, 살짝 눌러서 납작하게 해주셨어요. 자. 이게 다 깊은 뜻이 있답니다. 네, 이따가 배우도록 하고요. 이걸 이제 끼우면 되나요? 네, 네 이렇게 끼워서 앞에 장착을 하고요. 예, 네. 끼워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에다가. 실리콘 총에다가 장착하는 대부분은 실리콘 총은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실리콘 총 있는 부분 네. 고정세를 갖다가 누르고 당겨서 이걸 누르고 그렇죠. 빼는 거였군요. 예. 누르고 뺀다고 앞부분에 안 누르면 예. 안 빠집니다. 안 누르면 안 빠져요. 아 그래요? 예, 누르고 빼셔야 됩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냥은 안 빠지네요. 예. 저 집에서 이거 막 돌리고 난리 났어. 아, 이게 누르는 거였구나. 예. 자, 그러시고 예. 앞부분을 끼워요. 끼시고 네. 끼시고 뒷부분을 넣고 그리고 뒤에 있는 누름새를 눌러주면 장착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밀면 나오는 건가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네. 미는 게 아니고요. 네. 방아쇠를 당겨서 총이잖아요, 총. 총이네요. 아니, 나 머리는 왜 있나 몰라, 도대체. 이거 보면서도 몰라, 도대체. 네. 여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약해요. 이 상태를 좀 속이고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 꼭지 누른 거 설명을 지금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누르셨는지. 지금 단면이 기울어져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전문가들이 시공을 네. 할 때는 그 매끈한 이유가요. 네. 요 부분에서 앞부분에서는 실리콘이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예. 뒤에 요 부분에서는 실리콘 나온 거를 깨끗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면은 네. 실리콘들이 막 이렇게 삐져나가죠. 묻히죠. 그렇죠. 정신없이 나오겠네 애들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 이거 자르긴 잘랐는데요. 네. 아, 여기 굉장히 부드럽게 또 만져주시네요. 이거 전 제일 걱정인 게 그 더러운 실리콘 제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제거한 다음에 이걸 발라야죠? 네, 맞습니다. 예, 제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거는 실리콘이 네. 양쪽 면에 경사로 붙어 있거든요. 예. 이쪽 면에서 위로 한번 칼로 네. 잘라주시고 공구용 예. 칼 좀 두툼한 거 쓰셔야 되는데요. 네. 이 정도 되는 그리고, 거. 예. 그리고 옆쪽에서 한번 잘라주시면 자동으로 예.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양쪽에서 이렇게 칼집을 양쪽에서 내주라는 예. 말씀이신 네, 거죠? 이렇게 뜯으면 되고 예. 선생님 이거 뭐 총이라고 해서 비싸진 않죠? 네. 얼마 정도의 산총? 네. 산총입니다. 어. 이거 한 몇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네, 몇, 거죠? 아, 실리콘도 그렇고요. 네. 자주 사용하는 자재니까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2, 3천 원 네. 정도는 그래요? 구입할 수 자. 있습니다. 저 이거 실리콘 3개 총 사는데 15,000원 들었다니까요. 와, 저기 그럼 저희가 한번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바르는 거 한번 좀 해볼게요. 네, 네. 저희가 뜯어내는 건 뒤에 또 화면을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때 좀 봐주시고요. 유리창이에요. 선생님 세워놓을까요? 눕혀놓을까요? 눕혀놓는 게 낫겠네요. 눕혀놓고요. 네, 이 창틀에 한번 저희가 자,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틀에 이거 많이 벗겨주셨잖아요. 한번 지금 쉬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네. 간단하게. 자,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은요, 네. 이 진행하는 부분과 네. 속도와 방아쇠를 누르는 속도가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강하게 눌러주면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많이 나오면은 빨리 가줘야 되고요. 아. 그리고 천천히 눌러주면 조금 나오니까 네, 천천히 가주는 거거든요. 그 방법들만 조금 숙달되면 누구든지 네. 굉장히 깨끗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자, 떨리는 마음을 안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 조절이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유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여기 나오는 게 예, 보이네요. 아, 진짜 정말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하얗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봐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 지금은 그냥 뭐 천천히 이 정도 속도로 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 어머, 된다, 된다. 어머, 되네요. 어머, 신기해라. 이야. 됐습니다. 와. 말끔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금방이었는데. 이런 거 보고 놀란 사람 우리밖에 없죠. 아, 이거 너무 놀래고 있잖아, 지금. 네, 저도 한번 그러면 집에 가서 해봐야 되기 진짜? 때문에 한번 배워볼게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벽에 한번 또 싶다고 해서 저희가 창틀 하나 갖다 놨잖아요. 네. 장미아 씨가 좀 이렇게 잡아주실래요? 그래요? 예. 아, 어디 저는 지금 테이프를 붙여주셨어요, 저한테는요? 왜 테이프 네. 붙이신 왜 붙이신 거예요? 거예요? 아, 초보분들은 네. 마스킹 테이프라고 쉽게 떨어지는 테이프가 있거든요. 아~ 마무리가 깨끗하지 않을까봐 네. 혹시나 해서 아~ 바르신 다음에 다 마른 다음에 얘만 제거해주면 네. 깨끗하게 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 살 때 뒤에다 크림 발라가듯이 다 묻지 말라고. 소문이 이거 하래요. 맞아. 아, 이해가 빨리 되시네요. 네, 그냥 이렇게 쏘면 된다는 네. 거죠? 네. 좀 더 세워서. 세워야 돼요? 네, 약간 세워서.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아, 내려가세요. 거의 90도를 긁어서. 아, 90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90도, 내려주고. 거의, 예. 이게 또 너무 배운 사람들은 너무 또 박수 따져서 이게 지금 문제야. 하고 있는데요. 네. 아, 돼요? 글쎄요. 지금 균일하게 내려오려면 힘을요, 고르게 줘야 네. 되네요. 선생님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선생님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아, 야, 저. 야. 이거 집수리 회사 하나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데 네. 생각보다 지금 총을 쓰니까요 네.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쏴보고 싶어서 그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는데 쏘는 화면이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야. 이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야. 야 아쉽다 지금. 빵이야. 잘 보셨죠? 보이셨죠? 예. 오, 너무 잘했어요, 아저씨. 제가 지금 한번 더 잡아드릴게요. 네. 선생님,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네. 이거 테이프를 언제 떼어요? 테이프 바로 떼어요? 좀 마르면 떼어요? 마른 다음에 떼시는 게 더 나아요. 아, 마른 다음에 예. 이 테이프 제거하면 아주 깔끔하게 되는 거 같아요. 이 테이프는 지금 미리 떼는데도 안 가게 되는 테이프인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아, 정말. 집에서 이상한 테이프 막 붙이지 마시고요. 예. 아마 이 실리콘 쏘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린 프로그램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참 네. 뿌듯하네요.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다들 굉장히 이제 뿌듯해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집수리 같은 게요.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해서 잘 되면은 그 심적인 만족감. 그렇죠. 이게 또 대단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볼 때 처음에 그 더러워진 실리콘 부분들을 제거하는 걸 이제 말씀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네.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복습 삼아서 아. 다시 한번 그 실리콘 제거하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가 마를 수 없는 주방 싱크대. 까맣게 핀 곰팡이 자국 깔끔하게 바꿔볼게요. 먼저 칼로 오염된 실리콘을 깨끗하게 잘라냅니다. 그런 다음 실리콘 깔때기 끝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구멍을 내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제 실리콘 깔때기를 몸체에 돌려 끼우고
실리콘 총에 장착하세요. 실리콘 깔때기의 끝을 사용 부위에 대고 약간의 힘을 주어 실리콘을 발라줍니다. 주방 세제를 손에 발라 미끄러운 손가락으로 실리콘 바른 면을 다듬으면 초보자도 쉽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볼 수 있죠? 시공 후 하루 정도 물에 닿지 않아야 오래 간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야, 그렇지 않아도 진짜 이 특히 변기 같은데 신경 많이 쓰이고 보이는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잘해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오늘 살짝 들었는데요. 실리콘 종류가 많아서 선생님 그것도 다 용도에 따라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실리콘 종류를 먼저 보시게 되면 네. 초산 실리콘이 있고요. 오. 그다음 무초산 실리콘이 있어요. 네. 근데 초산 실리콘은 보통 건축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무초산 실리콘은 실은 실리콘을 딱 오픈이 되면 시큼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안 나는 게 무초산 실리콘인데요. 예, 그 무초산 실리콘은 곰팡이나 이런 데 강하기 때문에 예, 물기 있는 네. 욕실이나 아니면 주방 같은 데 쓰실 수가 있고요. 저도 한참 인터넷 한 시간 뒤져가지고 고민해서 그거 골랐어요. 무초산 네. 실리콘. 근데 요즘은 바이오 실리콘이라고도 나오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조금 바이오 실리콘?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더 강화가 돼서 같이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판이나 저기 마루 바닥이나 이런 데 약간 이제 틈이 있거나 이런 곳들은 예, 금색 실리콘을 쓰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감촉 같아요. 색이 거의 비슷해서. 그리고 실리콘이 색상이 한 6가지 정도 있기 그래요?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그 재료에 따라서 색상 구별을 해서 쓰시게 되면 좀 더 실용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에서 쓸 때는 주로 그 무초산 실리콘을 사용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예, 그거나 바이오 실리콘을 쓰시게 되면 거의 가능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실리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집에서 여러 가지 수리를 하려면 공구들도 좀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딱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짜자잔. 뭐 전문적인 것 같은 공감들이 되어 있는데 뭐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가정에서 그 나무 같은 것들을 많이 자를 일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 나무를 자를 때 쓰는 톱이고요. 톱이요. 네. 요즘 참 톱도 이쁘게 나오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욕실이나 수도를 고칠 때 쓰는 파이프렌치. 파이프렌치. 네. 이거는 몽키 스패너. 파이프렌치는 파이프를 돌릴 때 쓰시는 거고요. 연결된 파이프 이렇게 제거하고 그럴 네, 때 많이 맞습니다. 쓰고요. 몽키 스패너는 육각 볼트 등을 돌릴 때. 그러니까 수도 그 각 연결 부분이 요거 쓰게 돼요. 요 그렇죠. 공구를 많이 쓰고요. 여기다 네. 또 끼우고 돌리는 네,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쪽에는 전기 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 펜치가 있고요. 그리고 니퍼가 있고요. 전선 자르는 거. 예. 그리고 요거 플라이어라고 그러거든요. 예. 플라이어도 있고 그리고 드라이버도 있고. 네. 이제 드라이버들은 이렇게 뒤집어서 쓸 수 있게 양모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요즘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예. 좋은 세상에. 그냥 어제 꽤 오래됐는데요. 저거 발로 써보고. 정말 안 해보셨나봐요. 예. 1자, 10자, 이렇게. 그렇죠. 저도 처음 봤어요. 예. 하나로 간단하게. 신기하네요. 근데 줄자도 있고. 네. 예. 맨 밑에 이게 드릴이죠? 드릴. 예, 드릴. 요건 충전 드릴인데요. 네.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이런 쓸모가 많아요. 근데 이걸 뭐 전부 다 한꺼번에 딱 구입을 하신다. 이렇게 딱 갖춰놓겠다. 이런 생각은 뭐 하실 필요는 없죠. 아. 뭐 비용도 비싸고. 그때 본인들이 익숙해진 게 있으면은요. 네. 그 자기가, 내가 요번에는 전기 쪽을 해야겠다 그러면 전기 쪽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구입하시는 게 더 유리하세요. 전체를 다 하다 보면. 네. 안 쓰다 보면 얻은 거가 녹이 슬거든요. 맞아, 그렇죠. 맞아. 그 차라리 그런 것보다 내가 필요한 네. 게 어떤 거다 싶어서. 네. 그때 쓰시면 됩니다. 예. 아유,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해놓고도 제가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그 저 공사하시는 분들 보면 드릴을 꼭 갖고 다니시는데요. 필수품이죠. 이게 소리가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애들이. 네. 예, 그래서 주부들이 쓰기에는 사실 소리 놀라서 심장이 아파서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이거 좀 유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큰 거 주시고 이렇게 조그만 거 주셨네. 예. 이게 이제 비슷한 용도인데요. 네. 이 드릴만 있으시면 집안에서 보수를 하는데 70% 정도를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70%나? 네. 네. 사실 드릴의 소리나 네. 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믹서기의 소리나 그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아, 그런 부분이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벽면에 못을 뚫을 때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드릴들이 좀 벽을 치거나 하는 그런 좀 옆집을 좀 방해할 수 있는 소음이 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그 믹서기보다도 더 안전한 게 이 전동 드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저도 네. 오늘 드릴 하나 또 장만할 그 꿈을 하나 안게 됐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배우면 저는 정말 남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못 박다가 못 부러뜨린 적도 많고 못이 튕겨나간 적도 많은데요. 맞아요. 최 교수님, 드릴 그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령이 좀 있다면서요? 네. 드릴 종류가 네. 지금 갖고 오신 것 중에서 이게 이제 전동 드릴이고요. 네. 그다음에 걸려 있는 게 충전용 두 가지가 예, 충전용인데 이거 선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힘이 약해요. 아,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나사를 풀거나 조일 때 네. 쓰시면 좀 더 유용하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힘이 있는 것들 뭐 이 힘이 있는 것들은 벽을 뚫거나 네. 아니면 뭐 선반을 달거나 이렇게 해서 타일 같은 경우도 왜 그냥 못쓸지를 하면 타일이 깨지잖아요. 그래. 예, 그런 공간에 드릴을 사용하셔 갖고 하시면 좋은데 거기에다 콘크리트 벽 같은 거를 뚫으실 때는요, 이거 플라스틱 앵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앵커요? 그, 예. 네. 뉴스 할 때 앵커라고 하는데 그 앙카라고 그러기도 하죠. 네. 예. 그래서 다처럼 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콘크리트나 그런 데 뚫게 되면 고정이 안 돼요. 못이나 나사들이. 아. 그래서 이거를 구멍을 뚫으신 다음에 이걸 네. 박고 나서 그 위에 못이나 나사를 조이게 되면 네. 이게 팽창이 되잖아요. 그러게 그런 원리를 이용한 틈이 거예요. 틈이 좀 있네요. 예. 그래서 안에 이제 못이 들어가게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게 이제 네. 고정이 되기 때문에 예. 고정이 돼요? 예. 그래서 못이 팽창이 되니까 네. 예. 흔들거림이 없죠. 예. 네. 요거 이제 뭐 철문점 가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말로 들어가지고는 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또 직접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실 네. 그 집에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이 꼭 빠지지 않는 게 아까 그 실리콘 총 하나 왼쪽에 차시고 그렇죠. 오른쪽에 드릴 하나 딱 차고 오시면 하는 게 다 끝나요. 서브의 사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타일인가요? 네. 아, 이건 이제 마루 바닥이나 네. 아니면은 뭐 화장실, 욕실 같은 데 많이 있는 주로 타일입니다. 네. 좀 보여드릴게요. 타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타일에 이제 우리 못 박아볼 거죠? 야, 여기다 이제 사실 못을 박는다는 게 안에 모신 분들이 상상이 안 가거든요. 우리 시원하신 네. 오빠께서 오셔가지고 네. 예. 저희가 다양한 벽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봐주세요. 그래요. 먼저 콘크리트 먼저 아니 저 타일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네. 이제 다시 해보도록 하죠. 지금 드릴을 보면은요. 네. 이런 작은 그 아이콘 비슷한 그림들이 있거든요. 네. 아, 뭐 써 있네요. 예, 망치 모양이 되어 있다라는 건 타일을 못 박을 때 쓰라는 뜻이고요. 아~ 이쪽으로 돌리면은 네. 일반 화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예. 잠깐만요. 예예예 예, 여기요. 예. 나성업 박을 때나 그럴 때 쓰시라고 이렇게 전환 스위치들이 있어요. 아, 이게 돌아가 있고 벽화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 아, 그러니까 못 그려 있는 데는 못 박는 그렇죠. 거고. 네. 예. 아까 타일에 하는 건 무슨 그림이라고요? 망치 그림. 예, 못 박을 때. 그리고 이제 강도에 따라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하나 써 있습니다. 여기에. 속도 조절들이 있고요. 예. 카메라 렌즈 돌리듯이. 그렇죠. 예. 1부터 한 13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 뭐, 강해지는 거겠죠, 더. 예. 이렇게 하면은. 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서 이제 쏘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예. 요게 이 망치 그림으로 하게 되면은 좀 다른 게요. 앞에가 눌러졌을 때 스스로 진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임팩트리라고 하는 이유가 앞에가 눌러지면 그냥 안 눌러지면 이렇게 그냥 돌아가거든요. 네. 예. 근데 앞에가 눌러지면 안 위험해요? 괜찮아요. 안 뛰셨습니다. 소리가 시끄럽기만 한 거지 네. 실제로 여러분 믹서기만큼 안전합니다. 눌러졌을 때 앞에가 눌러지면 네. 바로 이렇게 올려주게 돼 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 소리 때문에 아 드릴이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끼워야죠. 네, 실제로 자. 이제 못을 닿았을 경우는 좀 조심은 해야 되죠. 그래도 못이 네. 튕겨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장착해요? 못을요? 예, 앞에다 끼워야 돼요. 예. 앞에 예. 절환 스위치가 있거든요. 예. 왼쪽과 오른쪽으로 절환하는 게 있어요.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네. 이 방향을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공구를 이용하실 때에는 장갑하고 그리고 장갑을 좀 껴야 뭐 좀 네. 하는 것처럼 선생님 안경도 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튀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보호장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벽면이나 천장에 하실 때에는 네. 그 위에서 뭔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경 항상 껴주셔야 되고요. 예. 네. 껴주시고 집에 애들 안경이라도 멋지십니다. 끼십니다. 맞습니다. 정 없을 때는 그냥 안경, 선글라스 같은 거는 몰라도 색깔이 들어가 있지는 안경 같은 거 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이 없으시면. 정 없으면 애들 그 비비탄 예, 예. 그 총놀이 할 때 쓰는 그거 하셔도 되죠. 네. 선생님, 근데 그래서? 뭐 그냥 바로 해요? 뭐 테이프 같은 거 붙여요? 타일 같은 거 할 때는요? 자, 시연자가 좀 시연자 해주시고 우리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콘크리트. 자, 여러분들도 믹서기 돌리실 때 그 잠깐만요. 예, 타일 예. 믹서기 돌리실 때 맨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돌리지 않으시잖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다 알아내는군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믹서기 같은 거 이용하실 때도 맨 처음에 야채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맨 처음에 살짝 눌러주고서 해주잖아요.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자리를 잡을 때까지 살짝 돌려서 홈을 만들어줘요. 그럼 미끄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홈에다 대고 다시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선 네. 이 공구는 항상 몸에서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은요 네. 힘을 주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 제 몸을 돌리는 건 제가 돌리는 게 아니라 드릴이 돌려요. 저는 눌러줬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꽉 잡아주고서 저는 그대로 눌러주고선 네. 이렇게 이 드릴의 모든 걸 맡기고선 얘가 돌아갈 때까지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구멍이 뚫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콘크리트나 아니면 타일 같은 데 뚫는 법을 좀 배워봤고 네. 나무랑 철판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좀 시연을 해주시겠습니까? 목재, 뭐 철판부터 할까요? 네, 철판부터. 네, 철판이 네, 철판 이렇게 있습니다. 치워주시고요. 굉장히 다들 멋지시네요. 드리는 앞에 액세서리만 바꿔주면은 네. 철판이든 목재든 콘크리트든 어떤 거든지 고정할 수가 있거든요. 앞에 이제 보트를 바꿨죠, 지금 우리가. 나사를 좀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천천히, 네. 그 다음엔 빨리. 오, 딱 들어가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앞에다가 너무 쉽게. 자석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잘 붙습니다. 자, 붙고. 천천히. 그대로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네. 오, 네. 너무 쉽죠. 좋습니다. 네. 목재 한번 더 해볼게요. 뭐 방법은 대부분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콘크리트나 타일이 제일 힘들겠어요, 보면. 가장 간단하니까. 콘크리트의 경우가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시끄럽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좀 어렵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네. 드릴에 그러니까 돌리는 게 제가 드릴 돌리는 게 아니라 드릴이 스스로 돌아가고 나는 이 드릴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네. 역할만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힘으로 누르라고 하지 말라는 네. 그런 누르시면 안 돼요. 네. 믹서기 버튼은 아무리 힘차게 눌러도 그 속도는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드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우리 네. 나무 접합되는 부분에 네. 앞에 이제 나사를 끼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 큰 힘을 안 들여도 싹 들어갑니다. 야, 이걸 사실 망치로 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지, 되지도 않고. 맞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정말 쉽네요, 이렇게 하니까. 드릴을 이용해서. 사실 뭐,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큰 힘을 안 주셔도 별 문제가 예. 없겠네요. 자, 요거 이제 못 박는 거 저희가 해봤고요. 특히 못 박고 싶은데 어디 있으세요? 싱크대 문짝이. 근데 요거 좀, 예. 그래요, 싱크대. 요게, 지금 보면, 싱크대가 문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얘가 내려앉았어. 그죠? 그래서 아무리 얘를 맞춰 껴도 잘 안 되네. 선생님, 그래서 얘를 좀 고쳐봤으면 좋겠어요. 이 싱크대 네. 경첩을 보면은 조금 약간 다른 것보다 복잡하게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이 복잡한 거에는 어떤 기능이 여기 숨겨 있거든요. 집에서 좀, 호기심이 나시는 분들은 요 볼트들을 돌려봤을 텐데요. 네. 요 볼트를 이용을 하면 문자가 앞으로도 뺐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옮겼다가 그런 기능들이 다 숨겨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 네. 이런 거는 그냥 드릴 안 쓰시고 손으로 돌리셔도 되거든요. 네.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이제 보실 수 있게. 예, 빼면 되는 거죠? 아! 완전히 빼지 않고 그냥 맞춰서 넣으셔서 다시 조이시는 거죠, 지금? 예. 지금 조금 느슨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 안으로 당겨 넣으셨어요, 문을. 네. 예, 맞습니다. 와. 이 안쪽에 있는 나사못은. 네. 그 문을 그 고정해주는, 그러니까 예. 앞뒤로 빼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돌리는 이 나사못은. 네. 문을 좌우로 옮겨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앞뒤 좌우. 예. 그러니까 나사마다 성격이 예. 다르군요. 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겠네요. 두 개가 서로 그 이거는 여성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뭐 고치고 할 필요도 없이 저 나사만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조여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한번 다시 한번 닫아볼까요? 어머, 딱 맞네. 어머, 딱 맞네. 어쩌 이렇게 딱. 딱 맞아요. 아까 네. 그 마음에 안 드셔서 제가 갖고 나니까 자존심 상해서 다시 지금 한 밑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 부분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안쪽에 있는 거는 이제 좀 그 헐겁게 돼서 상하로 예. 상하로 되는 걸로. 예. 예. 자,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예, 싱크대 문까지 저희가 수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오늘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집에서 스스로 공구를 이용해가지고 이것저것 수리를 하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또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집수리는 직접 한다는 분을 찾아 서울 화곡동의 한 가정집을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욕실 바닥에 앉아 연신 벽을 긁어내고 있는 이분.
간편한 집소리는 내 손으로 주홍재 씨. 4일과 4일 사이에 곰팡이가 끼고 이물질이 들어서 더러워져서 다시 원상 복귀를 위해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길입니다. 욕실 벽 타일 사이 곰팡이를 제거하라. 벽을 마른 걸레로 깨끗하게 닦은 다음 대야에 백시멘트를 붓고 물과 수성본드를 3대 1의 비율로 넣어 섞어줍니다. 긁어낸 틈 사이에 개어놓은 백시멘트를 발라준 후 마른 걸레로 깨끗하게 닦아내세요. 욕실 벽 타일 사이가 몰라보게 깔끔해졌죠? 바로 그때 주홍재 씨의 눈에 들어온 욕실 타일 틈새. 타일에 난 구멍이나 갈라져 생긴 틈새는 남은 백시멘트로 간단히 메워주세요. 타일의 균열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주홍재 씨의 보물상자 한번 구경해볼까요? 바로 그가 하나둘씩 사모았다는 만능 공구함.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공구를 사서 내가 직접 고치면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큰 돈이 드는 공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 이 정도의 공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홍재 씨의 깔끔 아이디어 하나, 욕실 바닥에 물기를 없애라. 세탁기 물을 그냥 바닥에다 방류를 하다 보니까 이 갑작스럽게 욕실이 항상 젖어 있어야지 왼발로 다닐 수가 없어요. 세탁기의 배수 호스와 세면기의 배수 파이프를 하나로 연결해 세탁하고 난 물이 바닥에 고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홍재 씨의 깔끔 아이디어 둘, 지저분한 전기배선 숨기기. 욕실 벽면을 따라 붙어있는 하얀 막대 종치는 뭐죠? 아, 이건 지금 이 지저분한 전선을 이 커버해주는 쫄대라는 건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 뒤에 후면에 접착제가 붙어있는 양면 접착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1개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접착제 부위에 실리콘을 한 번 더 얇게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타일을 붙이면 몰드를 벽에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주홍재 씨의 깔끔 아이디어 셋, 내 마음대로 쓰는 컴퓨터 거치대. 벽에 구멍을 뚫어 제작한 기구를 고정시키고 키보드를 올려 사용하면 끝! 좁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책상이 없어도 자리에 앉아 바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고 때론 누워서까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주홍재 씨의 깔끔 아이디어 넷, 옷장과 텔레비전의 만남. 누워서 텔레비를 보려고 시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 텔레비 놓을 자리가 없어요. 협소해서 원래는 이게 장롱이었었는데 텔레비를 올려놓고 그 위에는 CD 플레이어를 올려놔가지고 이 문을 개조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텔레비전도 보고 옷도 보관하고 CD 플레이어로 음악 감상까지 한 번에. 조금만 자문을 받아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집도 아름답게 갖고 나가서 살 수 있는데 용기를 안 내고 그냥 내가 안 해봤으니까 경험만 조금 얻으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 둘, 장고장이 늘어갈 때마다 집수리 비용이 걱정되신다고요? 필요한 공구를 하나씩 준비하고 방법을 조금만 배워놓으면 간단한 집수리, 이제 내 손으로 안전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내 집안을 꼼꼼하게 둘러보시죠. 저분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욕실이 참 사실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특히 왜 미끄러져서 우리가 좀 뭐 이렇게 다쳤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안 미끄럽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실제로 예. 저 가까운 이모님도 다치셔서 크게 고생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하. 특히 어르신 계신 분들은 댁들은 굉장히 힘드실 그렇죠. 거예요. 애들이 있는 집. 예, 애들이 예. 하고요. 그래서 바닥에 이제 요즘 새로 지어졌거나 시공이 된 타일들은 이제 미끄럽지가 않은데 아. 오래된 타일도 닳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미끄럽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덱들은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마트에 가시면 한 2, 3천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네. 예, 그거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타일에다 이제 액체가 있어요. 미끄럼 방지 코팅제라 그래갖고요. 아. 그게 이제 통으로 저기
무색에 네, 그런 게 있어요. 투명한 액체인데요. 네. 그거를 뿌려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시면 말라요. 그러면은 오, 네. 그게 굉장히 미끄럽지가 않고 네. 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욕실에서 낙상사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렇죠. 이 방법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한 4, 5년 전에 수도꼭지 갈았는데 5년 됐다고 물이 줄줄줄 샜거든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요. 네. 저를 따라오시면 이게 이제 수도꼭지잖아요. 제가 보여드리기 편하게 이거를 좀 분리를 해봤어요. 일단 얘를 열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얘를 또 돌려요. 열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요걸 네. 갈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 그러면 시원해서 보여주실까요? 그래요. 예. 네. 저 가지고 와야 되나요? 자, 여기 있는 걸로 되나요? 갈까요? 네. 자,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이걸 뺐어요. 저 정도면 뭐 주부들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남편 없이 수도꼭지도 갈고 참 자, 좋은 거 많이 배웁니다, 네. 오늘. 그 네. 아까 지금 보신 저 레버형 수도는 네. 찬물과 찬물과 더운 물을 혼합해서 쓰는 기능이 이 통 안에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물이 졸졸 새서 흘러나오는 거는 여기 속이 마모가 됐기 때문에 새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부품들만 구할 수 있으면 예. 집에 있는 수도가 졸졸 새거나 하는 것도 이 부품만 막아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게 네. 간단한 거네요. 네. 시작해볼까요? 예. 저거 그냥 철물점검 사면 되는 거죠? 저거는 예. 그 제조업체에서 자기네들 부품들을 그 제품에 맞게 보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 네.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베란다 같은 데 쓰는 이런 예. 이렇게 돌려주는 네. 수도들이 있거든요. 네.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끝에가 상표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거를 칼로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요. 아. 그리고선 그러면 열게끔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열게 되어 있으면은 요거만 제거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가 다 그 속 네. 내부가 다 보이거든요. 예. 자, 자 열렸어요. 자 요걸 나머지도 네. 육각 부분을 예, 돌리면 되고요. 예, 약간 풀어놨어요. 이게 네. 좀 힘드시면은 얘까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예전에 예. 요 상태로 쓴 집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요 안에 요 작은 아, 이거 나왔어요. 나오거든요. 예. 네. 아, 요거. 얘를 갈면 네. 되는 거예요? 요거만 바꾸면. 그래요? 물 안 사요? 가는 구조로 쓸 수가 있어요. 아, 그 물 버렸던 거 생각하면 아깝네요. 이거 아니었는데. 이거만 바꾸면 된다고요? 네. 요거를 안 바꾸게 되면은 네. 무리하게 이거를 자꾸 돌리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손잡이가 파손이 되고요. 예. 그리고 요 부분이 마모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수도로 새 거로 바꿔야 되는데 요것만 그때그때마다 아, 좀 빡빡하다 싶으면은 네. 물이 된다 싶으면 요거만 바꿔주시면 알겠습니다. 반품생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거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직접 집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네. 밑에 있는 밸브 잠그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친 다음에 물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튀는 경우들이 있죠, 선생님. 네, 그럼요. 그래서 밸브 수도 계량기 밸브 꼭 잠그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니면 세면대에 있거나 그런 데는 수도 조절기가 있어요. 끌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세면대 밑에 그거를 끄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 그리고 꼭 조심해야 될 건 지금 김민서 대표님처럼 장갑을 꼭 끼고 하셔야지 물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칠 수가 있거나 또 물때 같은 게 묻을 수 있어서 손이 더러워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전에도 유의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 만나보실 분은 가정주부신데 이분은 글쎄 집안에 뭐 전등이나 스위치 이런 거 고장나면은 분이 척척척척 알아서 고치신대요.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책상 아래 구불구불 꼬여있는 전선, 손때 묻은 전원 스위치와 콘센트, 하나쯤은 늘 고장나는 거실 전등까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고요?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결한다. 전등 달기에서부터 콘센트 교환까지 맡겨만 주세요. 알뜰 사냥꾼 한경아 주부. 7살, 5살 난 두 아들의 엄마인 8년차 주부 한경아 씨. 구석구석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집안 분위기에서 평소의 부지런함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직접 집수리를 하게 됐을까요? 집이 좀 오래돼서 손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신랑이랑 같이 해보자 해서 인터넷으로 제가 마음에 드는 조명을 다 구비를 해놨는데요. 신랑이 자꾸 늦게 들어오고 차일피 미루는 바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혼자 도전을 해봤었거든요. 아유, 잘 생각하셨네요. 자, 이제 고장난 안방의 전등을 한번 갈아볼까요? 전등이 제일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안방 전등이 나가가지고요. 지금 맞는 걸 하나 새로 사서 끼우려고요. 안녕하세요. 네, 32와트짜리 둥근 램프 하나 하고요. 거실에 갈 거. 이거 다 주광색으로 구비를 하는 게
것 같고 2구짜리 콘센트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집 근처 철물점에서 집주리에 필요한 제품을 꼼꼼히 체크해 골라봤는데요. 전등을 바꿀 때는 사용 장소를 고려해 밝기와 색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방뿐 아니라 거실 전등까지 뚝딱 바꿔주는 한경아 주부. 손놀림이 매우 익숙해 보이죠? 이제 바꾼 전등을 확인할 차례. 안방과 거실 전등 교체 단단히 성공. 종종 싱크대에서 손을 씻는 현준이, 물기 묻은 손으로 콘센트 옆을 지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엄마. 고장난 콘센트가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은 그래도 아이들이 커서 지금은 걱정이 덜한데 예전에 더 어렸을 적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진다거나 고장난 콘센트 옆에서 놀고 있으면 참 불안했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그때그때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고장난 콘센트, 안전 콘센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먼저 차단기를 내려 전원 공급을 막습니다.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콘센트를 벽 안에서 밖으로 드러냅니다. 콘센트 몸통에 연결된 전선을 하나씩 떼어 새 콘센트에 연결해주세요. 이때 전선을 한꺼번에 떼어내지 말고 한 개씩 작업하면 헷갈리지 않고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새 콘센트와 전선이 연결되면 다시 벽 안으로 밀어넣고 나사를 조여주세요. 고장난 콘센트 교체 완료! 이제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어렵게만 생각했던 콘센트 교체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됐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이 닿는 전원 스위치는 어떨까요? 전원 스위치도 콘센트 교체와 비슷한데요. 케이스를 드러내고 나사를 푼 다음 몸통을 드러내고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전선을 떼어냅니다. 새 스위치와 전선을 연결해 주세요. 그 전에 전선의 위치를 미리 메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바꾼 스위치 몸통을 벽 안으로 밀어넣고 케이스를 끼워 조립하면 됩니다. 조립 후 스위치를 올려 연결 상태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전등을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스위치, 콘센트 고장 수리까지 이제 전기 설비 고장도 두렵지 않다. 안전하게 준비하고 조금만 익혀두면 집안 전기 설비 수리 이제 문제 없겠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정말 멋지십니다. 저도 벽지 바르고 났더니 스위치가 지저분한 게 표시가 나가지고 샀는데요. 할 줄 몰라가지고 결국 옆집 아저씨가 마무리해 주셨어요. 선이 많아서. 근데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저거 보니까. 아, 그럼요. 저기 벽지를 바꾸거나 이렇게 되면 그 전에 몰랐던 그 스위치나 이런 데가 더러움이 나타나거든요. 맞아. 그리고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그 접촉 불량, 스위치 같은 경우 접촉 불량인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콘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있는 집들에서는 안전 캡이 있는 그런 콘센트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그럴 때는 주의하실 점이 기존에 있는 선들을 한꺼번에 빼지 마시고요. 그 전선을 하나씩 이제 어떻게 돼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 기존의 선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하시면 합선에 염려가 없고 잘못 끼시면 정말 합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두꺼비 집에 있는 전기 차단기 있죠. 네. 그거를 차단을 하신 다음에 꼭 연결을 하시고 장갑을 끼고 하시는 거는 정말 잊지 말으셔야 돼요. 이게 큰일 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여기 또 한번 난리 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집에서 누가 부부싸움을 하셨나 아니면 애들끼리 뭐 싸움을 했는가 주먹이 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벽이 이렇게 된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이해를 야, 이거 그렇다고 벽 다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문자 같은 경우 갈 수도 없고 맞아요. 이것도 참 골칫거리인데요.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고요? 예,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못 자국만 거 비기 싫잖아요. 이게 요거는 못 자국 뚫어놨다가 네. 나중에 이제 뭐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에 그냥 남아있는 거죠. 거죠. 네. 야, 요것도 참 진짜 골칫거리인데요. 이런 그 핸디코트라는 네. 그 퍼티가 있습니다. 아, 핸디코트. 예. 요걸 메꿔주는 거예요? 예, 요거를 이용해서 이런 구두주걱이, 철주걱이 있거든요. 예. 이 철주걱이 이렇게 앞에가 휘어져요. 요 탄력을 이용해서 긁어주면 되거든요. 살짝 네. 묻혀서. 살짝 묻혀서. 살짝 묻혀서. 요즘은 콘크리트 같기도 하고 밀가루 반죽 같기도 한데요. 예, 이렇게. 요걸 이렇게. 바른 다음에요. 탄력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 식으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 이제 홈을 메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쵸. 정확하게 보면. 네. 그리고선 다른 거로 또 네. 메꿔주셔야 돼요. 지금 구멍이 좀 깊게 뚫려서 잘 안 되거든요. 네. 이 핸디코트라는 거는 좀 쉽게 살 수 있습니까?
네, 이것도 페인트 쪽에서는 뭐 필수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네. 페인트를 바르기 전에 먼저 벽면에다가 네. 벽면에다가 이런 오. 작업들을 다 해준 다음에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게 돼 있거든요. 네. 아. 이렇게만 해도 메꿔지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겉에는 정리해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못자국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쉬운데 네. 이건 뭐 누가 주먹으로 칠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건 좀 커서 어떻게 할까 그렇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핸디코트를 직접 바르게 되면 속으로 들어가서 되지가 않아요. 아, 예. 이거 다 메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망사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망사 아, 테이프. 망사 테이프. 예. 예. 테이프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붙이시면 붙거든요.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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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냥 무슨 진짜 망사예요. 딱 그 예. 말대로. 근데 그냥 아. 붙어요? 예. 요걸 테이프니까 제가 붙여볼게요. 이재용 씨가 붙이면 진짜 붙는 거죠. 예. 그렇죠? 제가 붙으면. 어, 진짜 붙습니다. 붙네. 예. 이거 확실합니다. 진짜 붙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아, 그 핸드코트를 또 발라주는 거 핸드코트를 발라주시면. 그러면은 많은 양을 바르지 않아도 예. 되겠군요. 그렇죠. 오, 예.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몸에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오.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 야, 이거는 정말 이걸 다 메꾸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특히 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제 그 겉부분에다가 조금만 해주면은. 네. 아까 우리가 붙여놓은 그 망사에 핸드코트가 이렇게 엉겨붙어가지고. 그렇죠. 메워집니다. 자, 이제 다 메꿔줬어요. 이렇게 해서 위에다 이제 벽지나 색칠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완전히 마른 다음에 이게 좀 울퉁불퉁하잖아요. 완전히 마른 다음에 사포로 문질러주면 깔끔해져요. 예. 아, 그럼 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리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를 칠해주면 네, 맞습니다. 네. 이야. 지금 이제 페인트를. 지금 페인트 칠한다고 하셨는데 아, 그 페인트 바르는 게 또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거 좀 응용하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벽지 같은 거를 붙이면은 그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벽지 네. 같은 것도 실은 붙여보셨으면 네. 아시겠지만 벽지도 의외로 시공 방법이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은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 벽지가 이렇게 접착력이 풀칠이 돼 있는 도배지가 있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걸 썼어요. 네. 풀칠 네. 자신이 없죠. 예, 아니면 이렇게 스티커잖아요. 예, 스티커 이렇게 접 뒤에 예, 예, 접착력 있는 CTD처럼 있는 벽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양만 맞춰서 붙이시면 되고요. 네. 혹시 벽에 오염이 좀 적거나 이런 분들은요, 일부러 붙인 것처럼 이렇게 이게 그래픽 CTD라 그러는데요. 요거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찾으셔갖고요. 이걸 붙이면 가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일부러 모양을 내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옵니다. 좋은 예. 방법이네요.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뭐 예. 꽃무늬도 있고.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아이들 방에도 쓰고 좋아요. 네, 저희 오늘 집수리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정말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끝으로 두 분의 정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선생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로나 이런 게 생기니까 그런 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하실 때 매우 꾸준하게 항상 관심을 갖고 하시게 되면은 네. 아마 쾌적한 공간이 되실 거고요. 네. 항상 겨울이 오게 되면 결로나 아니면 난방이나 이런 거를 조심하셔서 그렇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예, 스스로 집을 고치는 그런 작은 노력들은 생활의 습관이자 문화거든요. 그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그런 노력 을 받고 자기도 그 고마움을 느끼며 같이 즐기는 거 그리고 네. 가계비까지 절감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도 직접 고치셔서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두 가지 좀 흠집투성이 있는 것만 조금만 네. 좀 고치면 집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질 것 같네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년 동안 정들은 자주색 가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의 친구였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프 연주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변함없는 사랑과 지원으로 지켜봐 주셨던 아버지. 우리 딸 최고의 하프 연주가가 돼야 한다. 이 아빠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평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하셨던 아버지.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외국으로 출장을 가셨던 아버지의 비행기 추락 사고 소식. 남겨진 자의 슬픔과 미래의 암담함을 하프 연주로 달래고 싶었는데 그 고운 음색을 듣는 것마저 내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얼마 안 돼 식당을 하려던 엄마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사를 찢는 고통으로 나는 하프를 손에서 놓았습니다.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게 된 이 모든 것이 엄마의 탓만 같았죠. 엄마가 미안해. 같이 이모 집으로 가자. 나는 엄마의 청을 뿌리치고 상자만한 방을 구하고 신발 공장에 취직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기계를 돌려야 하는 고단한 일상. 찌든 가난과 피곤, 가슴을 파고드는 외로움. 울타리 없는 집처럼 내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의 따뜻한 품과 평온했던 옛날이 못 견디게 그리웠습니다. 아빠. 너무 힘들어 몸도 마음도 눈물까지도 바짝 마른 어느 날. 더 이상 살기를 포기한 나는 무작정 바다로 떠났습니다. 꿈도 미래도 없는 이런 삶 더 살아서 뭐 하겠어? 아빠한테 갈 거야. 이젠 고통에서 벗어날 거야.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나와 20여 년을 함께한 하프가 떠올랐습니다. 하프는 없지만